아, 이런 shut the fucking what the fuck. 선물이 도착했네요. 그래, 그만하자. 키로칼 호르몬이 다 분출돼서 탈로 나왔잖아. 사장이 또 언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찍어버렸어요. 우 사장이 또 언제 이런 아주 그냥 멀리서도 아니고 158cm 153 뒤질래 진짜. 어? 뒤질래? 자아도 지심한 사람들 고운을 잡아. 아니 자아도취가 심한 게 아니고요. 저기요. 저기요, 자아도취가 심한 게 아니고요. 그냥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저렇게 돼, 그냥. 뭐, 그거 목적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노래 부르다 보면은, 어? 그냥 잘 부르려고 그렇게 돼. 자연스럽게 뭐, 그거를 막 자아도취 심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. 이 양반아. 어? 아니, 씨, 말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, 짜증나게. 자아도취라뇨? 아니에요. 리코더도 조만한 게 고음, 노래방 찐따트 가짜는 고음으로 어필하려 한다. 그래, 솔직히 말할게. 솔직히 말할게. 그래, 그래. 솔직히 말할게. 조금은 일리 있어. 그래, 조금이야. 근데 조금이야. 많이는 아니야. 조금이야. 약간. 약간은 그런 거 있어. 그래, 그래. 네말 약간은 맞다. 약간은 맞아. 하지만 찐따처럼 막, 막 무조건 고음 부르고 막 그러는 건 아니야.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것뿐이야. 어쩌다가. 키가 고음으로다가 뒤지게 진짜 무슨 고음이랑 키가 뭔 상관이에요. 어거지로 끼지 마 진짜. 어거지로. 어쩌다가 유튜브랑 방금 영상이랑 거의 똑같던데, 맨날 저럴 거 같은데. 맨날 저러진 않아. 아, 뭐야 또. 뭐야 이건 또. 또 왔네? 아, 얘 언제 이런 거 찍었냐 얘? 아니, 우사장 얘는 무슨, 아니 왜 얼굴을 이렇게 크게 잡아. 아니, 얼굴을 뭐 이렇게 크게 잡아, 잠깐만, 얼굴을 뭐 이렇게 크게 잡냐, 얘는. 또 왔어. 편지가 또 왔네요. 잠깐만요. 이건 또 뭐야? 나도 모르던 건데, 이거는? 이건 뭐지? 아니, 이러면 내가 고음병 걸린 사람 같잖아! 보통 나처럼 말하고 가는 게 보통인데 왜 갑자기 야 마치 이씨 바로 방송했을까? 리급했을까나? 왜 그랬을까나? 이씨 나 뭐야 방금 뭐야? 씨발 뭐야 잠깐 이거 뭐냐 이거? 네, 잘 봤습니다. 고음으로 관심 받고 싶었던 고음병 환자분. 아이 뭐야 방금 잠깐만.
뭐야? 내가 저딴 짓거리 했어? 아니 내가 저딴 짓거리 했어 잠깐만. 아 씨발 진짜 X같아. 아 미쳤나봐. 아, 왜 저래. 아 어 미쳤나봐. 내가 저딴 짓거리 했어. 아이 미친아. 아 씨. 아 돌아버리겠네. 내가 저딴 짓거리 했냐 내가? 아닌데. 야 이거 악마의 편집이야 이거. 야 아유 어? 강소노 좋다. 야 이거 악마의 편집이야 이거. 어 악마의 편집. 어 아니 나는 저거를 한 기억이 없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돼. 강소. 와 미치겠네. 완전 좌우로나란히 했는데. 아 야 이거 너 깜짝 놀랐다. 저거 뭐야 저거. 와 나 저거 한 기억이 없는데 이거 왜 저랬지? 아 여러분들 그냥 딱 두 곡 불렀어. 두 곡. 어? 딱 더도 말고 딱 두 곡 불렀다 그래. 어? 아 고음 노래 그냥 나 김경호 원래 좋아해가지고. 아 제가 원래 김경호 형님 어 김경호 선배님 팬이에요. 어 김경호 선배님 팬이기 때문에 어 그래 김경호 선배님 노래 한번 불렀다 그래. 왜 뭐 어 다들 부를 수 있잖아. 어 여러분들 같은 틀딱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한 번씩 노래방에서 불렀잖아요. 시끄럽고 더러워. 저 인간은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 더러워? 더러워? 전 관심 받고 싶어하는 강선어 빌은 하지 않습니다. 아, 아, 씨, 아, 어, 아, 생각지도 못했다 저건 진짜. 와, 와, 심한 치고 싶자. 아, 미치겠네.